하이 여러분들, 그럽니다. 자, 제가 저번에 바로 이 영상 꼬머리들이 이렇게 작게 태어난 거 기억하시나요? 제가 직접 트리옵스를 번식을 했는데요. 자, 지금 여기 발 앞에 있습니다. 저 얼마큼 컸을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셋, 둘, 하나, 짜잔! 와우! 자, 여러분 여기 보이시나요? 와, 트리옵스가 맞았습니다. 제가 그때 되게 좀 긴가민가 했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조금 긴가민가 했었는데 엄청 컸습니다. 그때는 굉장히 많았었죠. 유생이 한 제 생각에 100마리 이상은 됐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약 15마리에서 20마리여 정도가 현재 생존을 했고 더 독특한 거 진짜 여러분들 이것도 신기할 거예요. 자, 여긴 진짜 많은데 저기 가운데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죠? 근데 저도 잘 안 보여요. 근데 이게 진짜 희미하게 보이는데 이 풍년새우 같거든요? 제가 거기에서 트리옵스 잡으면서 흙이 조금 같이 딸려왔었어요. 그 흙에 풍년새우 알이 있었나봐요. 자,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게 풍년새우인데 우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시몬키는 바다새우고요. 이 요정새우는 민물에서 살아가는 논에서 트리옵스랑 같이 살아가는 친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친구도 녹조류를 굉장히 잘 먹거든요. 여기 지금 꿈틀꿈틀 되는 거 바로 얘가 물벼루 보이네요. 여기 보여 보여. 이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지금 색깔이 제가 사료를 줘서 그렇지 색깔이 아직 안 변했는데 나중에 사료를 녹조류를 먹으면은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굉장히 초록초록해지는 친구고요. 눈망울이 되게 이쁜 요정 같은 친구죠. 와우 와우. 자, 이렇게 하니까는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죠 여러분. 제가 성공을 했습니다. 이 고생대 시절부터 살아가는 이 트리옵스를 제가 번식을 직접 하다니. 물론 자연에 있는 거를 잡아다가 제가 한 거긴 해도 이 건기랑 우기를 제가 조성해줘서 번식을 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트리옵스가 왜 우리 농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냐면은 얘네들이 땅을 파는 습성이 있어요. 자, 이런데 잘 보면요 다리가 굉장히 많은데 배다리로 땅을 파서 진흙에 이제 흙에 있는 노폐물들을 걸러서 먹어주고 계속 뒤집어줘서 물이 썩는 거를 방지합니다. 잡벌레들이나 이제 곤충들이 빠져서 죽는 사체들 그런 것도 다 뜯어먹어요. 쉽게 말해서 올챙이나 개구리 같은 게 논에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만약에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먹어주는 청소부 역할을 하는 거죠. 굉장히 신기하지 않아요? 지금은 작아요. 제가 손을 보여드리자면 약간 이만합니다. 여기에서 한 두 배 정도 크면은 또 이 친구들이 또 짝짓기를 해서 산란을 할 예정인데 이 친구들을 제가 번식을 해다가 이번에는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나중에 샵에 오시는 분들 물론 건기 과정이 없는 거지만 여러분들 건기 과정을 거쳐서 냉장고에 한 두세 달 넣었다가 물을 말렸다가 뭐 그런 거를 나중에 하셔야겠지만 나중에 나눔도 할 수 있는 트리옵스 나눔을 나중에 해보려고 하는데 무척이나 신기합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 자, 우선은 좀 더 가까이서 보여드리기 위해서 몇 마리만 잡아볼게요. 오케이, 이렇게 아주 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 자, 위에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지금 작지만 제가 성장을 더 시킬 예정이고요.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 친구들은 갑각류, 배갑목, 거기서 긴꼬리 투구 새우과라고 있습니다. 그 과에 속하는 친구들이고요. 진짜 3학년부터 이제 화석에서 계속 발견이 되고 진짜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불리우는 친구들이에요. 근데 원래 이 친구들이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으로 지정이 됐다가 2012년부로 해제가 되었습니다. 지금 약간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가만히 좀 있어라. 말 그대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저것 다 먹고 땅을 비옥하게 해줘서 농법으로 굉장히 잘 쓰는 이 친구인데 이제 풍년새우랑 더불어서 굉장히 유익한 친구입니다. 이제 요즘에 농약을 많이 치면서 자연에서 많이 보기가 힘들어지고 있는 친구들인데 좀 아쉽죠. 농약을 안 치는 곳에서 이제 쉽게 발견을 할 수 있고 채집도 가능합니다. 보통 자연에서는 5월달에서 6월달 그쯤부터 눈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이 친구들을 좀 넓은 곳에 옮겨다가 성장을 더 시켜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있는 화석 부화 성공! 짜잔! 자, 여러분들 지금 큰 통에 옮긴 지약 일주일 정도 흘렀습니다.
자, 곳에 진짜 많이 컸어요. 자, 이렇게 보면은 좀 실감이 안 나시겠죠? 야, 이렇게 또 툭툭 건드니까 또 곳에 애들이 밥 달라고 엄청 몰려들었네요. 제가 구피 사료도 주고 해수어 사료도 주고 여러 가지 막 주거든요. 가끔 미럼도 줍니다. 자, 이렇게 주잖아요. 그럼 친구들이 올라와서 먹습니다. 자, 보세요. 냄새가 좀 어디서 나는지 애들이 막 돌아다니다가 이거 붙잡고 먹어요. 쇼로로록. 자, 오십시오. 1등 무늬.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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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야, 수염도 역시 길게 나 있고 아주 그냥 보기 좋습니다. 유형을 되게, 배형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누워가지고, 야, 누구 안 오니? 먹어라. 찾았다. 어, 뭐야? 에? 자, 친구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찾다가 결국엔 오, 물고 들어갔어요. 어이구, 이 친구는 동족 포식을, 죽은 아이들이 있으면 또 먹기도 하고 자기들이 탈피한 껍질도 먹고 한데, 야, 이곳저곳에 나와서 정신없네요. 여기 보이시죠? 먹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매달려가지고 냠냠냠냠냠냠냠 먹는데, 진짜 먹는 대로 크고요. 활발성도 좋고, 좀 사육 방법도 어렵지도 않고, 또 번식도 크게 어려운 것 같지도 않고, 여러분들이 키우는 데 있어서는 굉장할 겁니다. 활발성도 굉장히 좋고요. 또 그렇다고 또 이 친구 한 마리만 보호하는 게 아니라 여러 마리 보호하니까 또 보는데, 관찰하는데도 굉장히 좋은 친구들인데요. 제가 요번에도 아마 번식을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번식하고 건조시킨 다음에 여기 있던 흙들을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벌써부터 보이시죠? 여기 알 같은 거. 그래서 이 영상이 좋아요가 5,000개 이상이 되면은 나중에 방문하시거나 아니면 추첨을 통해서 제가 택배로 보내드릴 예정인데요. 이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돈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우리 여러분들이랑 그대로 같이 경험하고 약간 나눈다고 해야 되나? 이걸 같이 즐긴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거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이건 진짜로, 네, 한번 나눔을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김새를 보자면, 야야 잠깐 가만히 있어봐. 눈이 이렇게 딱 있는데 얘네들이 눈이 딱 두 개 같아도 확대해서 보면 눈이 세 쌍입니다. 어우, 얘는 사료를 물고 땅으로 내려왔네. 자, 눈이 우선은 두 개가 있고, 이제 안점이라고 해서 가운데 빛만 감지할 수 있는 눈이 해서 총 세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그리어스어로 눈을 세 개 가졌다 해서 그리스어로 트리옵스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자, 여러분 보이시나요? 자, 외형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말 그대로 진짜 투구처럼 생겨서 긴꼬리 투구새우기도 하고요. 뒤에 한 쌍의 부속지가 있고, 눈은 뭐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뭐 확대를 해도 잘 보이진 않네요. 그리고 다리가 29에서 30쌍을 가지고 있어서, 예, 유동적으로 유형을 굉장히 잘하죠. 크기는 이 정도, 중성체급이라 보면 되고요. 더 많이 커집니다. 아이고, 아직도 작다. 많이 커야겠다 얘들아.